안녕하세요. 김지만입니다. 기업가 정신은 이런 자리에서 광고를 트는 게 장사꾼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고 하나 보시죠. 갑자기 차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때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돼요. 소카에 펴고 원하는 시간 선택하고 내 주변 소카존에서 원하는 차를 선택하면 끝! 어? 바로 여기 있네요. 소카 키로 열고 타면 돼요. 차가 필요할 때 타면 된다. 소카. 지금 다운받으세요. 오늘이 소카 창립 기념일이에요. 5년 됐습니다. 사실 5년 전에 저렇게 TV 광고 할 줄이라고는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고요. 아, 제가 집에 차 한 대 가지고 와이프랑 엄청 싸우다가 정말 중요한 약속이고 차를 꼭 갖고 가야 되는데 회사에 애가 아프다고 차를 놓고 가라고 엄청 싸우면서 저희 집 앞에 풍경이 딱 이랬습니다. 그때 저희가 다니던 회사가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저희가 이제 있던 부서가 같이 내려갔는데요. 제주도에 보시면은 이런 차고지에 렌트카가 한 뭐 몇백 대씩 서 있는 장면들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창업 스토리 그때 아이폰이 나오고 어쩌고저쩌고는 이제 뭐 많이 아시는 거고 그 행사를 주최하신 쪽에서 절대로 창업 스토리 얘기하지 말고 간증을 해라 그래가지고 예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요. 저의 가슴을 가장 울리고 그 다음에 항상 관심이 있고 눈이 번쩍번쩍 뛰는 키워드들이 뭐였을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들이었어요. 뭔가 이거 새로운 거. 아 이렇게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방식 혹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른 기술이나 그 다음에 방식으로 변화를 주는 것들 혹은 여기 맨 밑에 yield management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수요랑 공급이 안 맞거나 그 다음에 뭐 오른쪽 왼쪽 공급자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맞는 부분을 적절하게 맞출 수 있는 촉매제 같은 것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 되게 많이 열광을 하고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항상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재미 추구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재밌어야지 뭔가 이렇게 흥미 있고 하는 것들에 집중을 하지 재미가 저한테 없고 뭐 이렇게 크게 저한테 관심이 없는 것들은 예, 좋은 성과가 잘 안 나는 예, 그런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집 앞에 있는 자동차들을 보면서 뭐 카셔링이라는 이 새로운 서비스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저는 저 새로운 방식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라는 기회 혹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봤다는 부분이 다른 분들이랑 조금은 예, 달랐다고 보고 그거를 결국은 실행에 옮겨서 맨땅에 헤딩을 시작했던 그 부분이 결국 5년 후에는 지금 전 국민이 500m 거리에서 예, 앱 하나만 키면 자동차를 쓸 수 있는 예, 그런 그 서비스가 예, 여러분들 곁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간증을 하라 그래서 과연 나는 어떻게 이런 준비를 했고 결단을 내리게 됐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여기 있는 것들이 제가 직장생활 십몇 년 동안 하면서 거의 PM 가까이 예, 제가 책임을 지고 예, 일했던 일들의 뭐 주요 예, 항목들이더라고요. 쭉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거 새로운 방식 그 다음에 제가 사회생활을 막 시작할 때가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포털이 이제 완전 흥행을 해서 모든 것이 다 웹으로 들어오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항공권도 웹으로 사고 인터넷으로 사고 음악도 인터넷 음악으로 듣고 그 다음에 호텔도 예약하고 뭐 보험도 온라인으로 가입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가장 많은 동네가 예, 인터넷 업계였고 그 다음에 기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발현되는 동네가 예, 이 스타트업 혹은 인터넷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저는 한 가지 특징은 제가 회사 내에서도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다 지는 명확한 성과가 나오는 일을 되게 선호했던 것 같고 그런 일만 생기면 가가지고 싸바싸바 해가지고 어떻게 제가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원래 하던 일이 있는데 그거 하고도 이것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많이 트라이를 하다 보니 이제 기회가 생겨서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그 언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 그 중심에까지 많이 임발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항상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제 주도로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기업 뭐 금융회사 내에서도 항상 저는 뭔가 하나의 작은 회사처럼 그 회사에 분사를 당장 해도 될 정도로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명확한 성과가 계산이 되는 그런 일들에 집중을 했죠. 그래서 과연 왜 나는 창업을 했고 뭐가 나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악종고투를 어떻게 극복하고도 혹은 두렵잖아요. 그죠? 규제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말아먹을 수도 있고 뭐 빚을 매달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트레이드오프가 되는 저한테 줬던 동기는 이런 것 같아요. 결국은 누가 인차지 해서 그죠? 결국 그 아까 박병종 대표가 얘기한 대로 뭔가 내가 세상에서 스크래치를 내고 변화를 만들어내서 거기에 한 복판에서 제가 만든 작품 혹은 우리 팀이 뭔가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거에 컨트롤을 제가 하고 싶은 그 욕망이 기업가 정신이랑 일맥상통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5년 전 이맘때죠. 예, 창업할 때 찍었던 사진이고요. 여기 있는 분들의 뭐 스펙과 그 백그라운드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저 빼고 이 다섯 분 중에 세 분은 대학을 갓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자고 게다가 여기가 제주예요. 다 제주대학교 예, 출신들이고요. 예, 저기 있는 분이 다음에서 제가 개발자 한 명 꼬셔가지고 야 샤바샤바 해가지고 예, 나와라 한 분이고 한 분 뭐 경력 한 2년 3년 밖에 안 된 분이죠. 결국은 이제 사고를 치기 시작했던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제가 뭔가 세상의 큰 변화에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강한 욕망에 더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조금 어떻게 되겠지라는 마인드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복잡한 얘기, 뭐 어려운 얘기, 뭐 그다음에 아름다운 뭐 표현들이 많지만 사실은 어떻게 되겠지라는 이 그 표현이 사실상 깡일 수도 있고 용기일 수도 있고 과감한 도전의 저는 시작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매일매일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문제 해결이고 그다음에 그 과정 뭐 규제야 뭐 밤을 새도 뭐 모자랄 얘기고요. 대기업 뭐 등등등등이 이제 다 하나하나의 다 문제일 텐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이 저한테는 기업가 정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되겠지라는 그런 그 깡의 뒤에는 약간 문제 해결을 나는 잘할 수 있다. 해결사가 될 수 있다라는 예, 그런 자신감 혹은 지금까지 지내왔던 일의 경험들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다른 벤처 스타트업은 몇 명만 데리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앱으로 해서 뭐 한 1년에 예산 한 1억에서 2억 정도 많으면 뭐 한 2년에 한 3, 4억을 노리고 그리고 시작을 해서 잘 그로스를 만들어서 투자를 받고 지속 가능성을 찾는 이런 방식으로 대부분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차를 그죠? 그것도 우리나라 규제 때문에 처음에 100대를 사야 돼요. 예, 100대 원래는 이제 P2P 카셔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예, P2P 카셔링도 불법입니다. 규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있죠. 그 다른 기회에 또 얘기를 하고요. 어떻게 차를 사는 그런 비즈니스를 스타트업으로 할 생각을 했냐?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금융회사에서 일하고 그런 파이낸스를 전공하고 여러 가지 일을 이제 하다 보니 오히려
다른 그 스타트업들이 앱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서비스의 플랫폼으로 경쟁하는 그 시장의 시장 진입 장벽이 저는 좀 낮을 수 있다. 오히려 이렇게 유형 자산이 많이 있고 캐펙스가 많이 들어가는 비즈니스를 지금으로 치면 이게 O2O인데요. 인터넷이랑 연결했을 경우에 진입장벽이 대기업 외에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당연히 그렇게 진입장벽이 높은 이유는 이거를 할 방법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렇죠? 자동차 100대면 벌써 뭐 한 2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초창기에 이 차 100대를 마련하는 그 과정의 문제 해결 방식을 좀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우리 그 아까 6명의 팀이 1년 동안 먹고 살아야 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자비가 필요하죠. 그거는 사실 1년 동안 아무리 해봤자 1, 2억 정도밖에 안 들어요. 결국은 이 비즈니스는 이 차라는 유형 자산이 핵심인데 이 차라는 유형 자산이 되게 독특하잖아요. 그죠? 상당히 유동성이 높은 그 자산인데 제가 우리 팀에서 이제 병특을 했던 친구가 아주 유능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병특 끝나더니 컨설팅 회사를 가서 일을 하더니 그 컨설팅 회사 사장님이 현대차에 부사장으로 스카우트 되면서 같이 데리고 가서 이제 현대차에서 일을 했어요. 제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이제 할 때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주 모르는 척 하면서 야, 너 혹시 도요다에 아는 사람 없냐? 그랬더니 왜요 형? 그랬더니 내가 차 한 100대 살라고 그랬더니 어? 100대요? 왜요? 그랬더니 나 하이브리드 차 한 100대 정도를 좀 살 일이 있어. 너 카쉐어링이라고 좀 아냐? 그랬더니 어? 들어? 미국의 집카 뭐 이런 거 그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맞아, 나 그거 우리나라에서 해보려고. 그래서 아무래도 환경성이나 뭐 여러 가지 마케팅적인 그런 측면에서 하이브리드 차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도요다를 한 100대 살라고 하는데 너 좀 소개 좀 해줘라. 제가 이제 밑밥을 던졌죠. 그랬더니 바로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형, 그러지 말고 현대차에서 이번에 하이브리드 차가 나왔는데 이거 100대 합시다. 그래서 여기 현대차에 계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차를 뭐 결론적으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차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면요. 엄청나게 싸게 샀어요. 많이 할인을 받아서.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돈을 꺼주시는 분한테 가서 자, 차를 다 100대를 담보로 드릴 테니까요. 차가 감가가 되잖아요. 연간 아무리 감가가 돼도 30% 이상 안 돼요. 그죠? 자, 제가 제주도에서 사업을 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 안 되면 관광객이 타는 렌터카라도 일단 돌려서 캐시플로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차가 다 담보인데 차를 이미 30% 이상 싸게 샀습니다. 다 안 됐을 때 팔면 나중에 원금이 조금 까일지 모르겠지만 다 갚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비와 이 레버리지 되는 유형 자산을 분리를 해가지고 이 카쉐어링이라는 서비스를 시도를 했던 거고요. 그게 제주도에서 먹히는 걸 보고서 이제 서울에 진출을 한 거고 서울시에서 카쉐어링 사업자를 모집한 거 자체도 사실 저한테 되게 행운이지만 저게 선정되는 과정이 더 드라마틱해요. 사실 저는 처음에 저 사업자 설명회를 딱 갔더니 어느 회사가 왔는지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쓱 봤더니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뭐 KT 금호 렌트카 도착해서 국내 1, 2, 3위 대기업 공기업 다 와서 저희 회사에 투자하신 분 돈 꺼주시는 분조차도 네가 서울시 카쉐어링 사업자가 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절대 안 될 거라고 했죠. 그래서 저희는 뭐 사실 대기업 그다음에 대기업에도 있어봤고 대기업을 상대로 금융회사에서 많은 일을 했지만 대기업이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기업이 잘하는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에 또 뭐 놓치는 분야가 분명히 있고 늦게 따라올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기업 분들이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냥 뭐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일 중에 이 그 하나였어요. 어떤 자세였냐면 야, 이 적자 투성인 사업을 우리 아니면 누가 해주냐 서울시를 위해서 이런 마인드로 제안서를 예를 들어서 한 10장, 20장밖에 안 쓸 때 저희가 200장, 300장을 쓴 거죠. 그래서 아무튼 서울시 사업자의 선정이 되면서 이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예, 사업이 이제 확대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회사에서 제일 많이 쓰는 약자인데 Make it happen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결국은 어떻게든 간에 문제를 풀어서 그죠? 그걸 되게 아름다운 표현들을 요즘 많이 쓰시지만 저는 그게 수완인 것 같아요. 안 좋은 뜻으로 많이 쓰여서 좀 그렇지만 저는 이게 아주 뭔가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DNA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완이 좋아야지 결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되는 확장과 그 다음에 시도마다 이런 수완들과 문제 해결 능력이 우리 팀을 어떻게 보면은 팀 차원에서 발휘된 것이 지금의 소카가 확대된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사실은 대기업에 대한 궁금증 혹은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사실은 이 비즈니스 처음 시작할 때 많이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이게 렌터카 시장이랑 어떻게 되는 거냐, 택시 시장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처음에 투자를 받으러 뭐 벤처 캐피탈에 갔는데 그 아무튼 잊지 못할 그 시간이었어요. 저를 너무너무 좌절을 시키고 그 다음에 주저앉고 싶게 만들 정도로 모욕을 제가 느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시장을 이제 어쩔 수 없죠. 탑다운으로 이제 쭉 보시는 거예요. 이 시장이 1조 시장이 될 거냐를 이제 물어보시는데 제 생각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렌터카가 한 70만 대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로 보시면 옛날에 KT 금호 렌터카, 이제 롯데 렌터카가 됐죠. 롯데 렌터카 10몇만 대 있고요. 그 다음에 AJ 렌터카, SK, 현대 다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60만 대, 70만 대 중에 거의 90%가 다 장기 렌트예요. 장기 렌트고, 우리가 미국 출장 갔을 때 공항에서 빌리는 흔히 말하는 B2C 렌트카라는 건 우리나라에 없어요. 딱 제주도에만 있습니다. 옛날에 KTX가 없을 시절에 경주에 있었지만 사실 지금은 다 1, 2생활권이니까 없으니까요. 그 얘기 뭐냐면 육지, 제주 도민은 육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육지에서는요 B2C 렌터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시장, 새로운 시장이거든요. 그 새로운 시장에서 우리가 이 플레이를 하면 분명히 대기업은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KT 금호 렌터카가 이제 그린카를 인수를 하고 이제 경쟁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스타트업이 잘할 수 있는 몇 가지 자원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명확한 인센티브 구조 하에서 팀 플레이를 할 수 있고 빠른 실행을 할 수 있고 미친 어떤 차별화를 할 수 있다. 저는 이게 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전략에. 뭐 복잡한 거 없다. 이게 다고 걔네보다 더 미친 병맛 아이템으로 더 빨리 그 다음에 더 차별화된 것들을 빨리빨리 내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감동시키고 와우하게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대기업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10만 대 중에 여기 한 100대, 200대, 300대의 조직이고, 이분들이 내가 금호, KT, 롯데 대기업에 들어와서 주차장에 가가지고 아저씨 이거 월주차 한 번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 카시어링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다 놓으시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좀 귀찮긴 하시고 쓰레기 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꼭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분들은. 저는 그런 대기업이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잘할 수 없는 부분만 골라서 깐 데 또 까서 죽을 때까지 까자.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차별화 전략의 전부 다고, 사실 대기업은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저주저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고 그렇게 지금도 실제로 하고 있어요. 왜 현대차에서 카쉐어링 안 할까? 1년, 2년, 3년 차에 계속되는 내부 챌린지 뭐냐? 국내 영업본부가 거긴 제일 큰데, 그죠? 하나의 개동사옥에 따로 있을 정도로 아예 하나의 기업인데 국내 영업본부에서 절대 반대하거든요. 그냥 막연히 카쉐어링 하면 우리 차 못 팔지 않아? 이렇게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분들이 이걸 깨닫는 데까지 한 3년 정도는 필요할 거다. 그때까지 최대한 빨리 갈 때까지 가자가 어떻게 보면 전략에 타고, 그렇게 해서 실행되는 전략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커뮤니티 전략이에요. 왜냐? 대기업에서는 이 비즈니스를 자기네 갖고 있는 자동차의 판매 서비스 혹은 10만 대 중에 10분 단위 렌트카로밖에 접근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는 이게 하나의 커뮤니티고 이분들이 잘 차를 이용할 수 있는 클럽의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장, 옛날에 카페로 치면 카페 장을 우리가 잘하고 있는 그런 운영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포인트만 잡고 정말 엄청난 속도로 제가 밀어붙여서 발굽이 시작했죠, 애들을. 그래서 우리 소카에서는 전부 다 차 이름이 있어요. 뭐 제주 성시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별 재밌는 것들이 다 있고요. 이분은 이 새 차를 반납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클럽, 이 커뮤니티 자체를 즐기시는 분이에요. 자기가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차를 깨끗하게 하면 다음 사람이 편하게 쓸 거라고, 그리고 이분들을 엄청 칭찬해주고 보상해주고 이분들이 더 바이럴 낼 수 있게끔 온라인상으로 엄청나게 많이
묶은 거죠. 바인딩을 시켜서 이분들한테 격려를 해줬더니 이런 현상들이 맨날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카셔링, 집카도 차 안에 자기네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한 줄 댓글을 달고 서로 왔다리 갔다리 인터랙션을 지금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속가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들어가서 보시면 별의별 재밌는 일들이 많죠. 차에 마시는 것도 놓고 가시고요. 뭐 옥스 선도 쓰라고 하시고 심지어 저희는 고객을 지금 어떻게 보면 고용하고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 차 지금 뭐 편도 서비스나 이런 것들 갖다 놓으면요 돈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용자 자체가 소카를 이용해서 또 다른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쓰고 있죠. 이런 차별화 포인트들을 가장 빨리 대기업에서 하지 못하게 한 결과 저희가 파란색이에요. 우리 회사 내부에서는 더블 스코어라는 해시태그를 많이 쓰는데 저는 2배 이상 벌리면 그 다음부터는 게임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죠? 70대 30으로 마켓을 갖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배를 내야 된다고 생각했고 저렇게 여러 가지 차별화와 그다음에 그 스피드죠. 실행을 통해서 2배의 어떤 차이를 벌리게 됐습니다. 여기서 혹시 그린카에서 오신 분 계시면 죄송합니다. 벌써 뭐 저 자료가 올해 초 자료인데 올드 됐네요. 5천 대가 아니라 벌써 지금 7천 대까지 늘어났고요. 마지막으로 이 변화 그다음에 새로운 거 재미에 가슴 설레이는 사람이 뭐 좀 컨트롤하고 싶고 내가 콜더샷 하고 싶어서 그다음에 그래 이런저런 문제들을 이렇게 저렇게 잘 해결할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의 지금까지의 스토리라고 하면 마지막에 완성은 저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팀과 리더십. 제가 리더십이 좋다는 게 아니라요. 결국은 이걸 만든 사람들은 이 우리 팀들이고요. 이 팀들이 정말 딱 하나의 기업 문화라고 우리 소카의 기업 문화를 얘기를 하면 우리는 여기서 왜 일하는지 와이에 동감하지 않는 분들은 저는 다 정직원 전환을 안 했어요. 다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 너 여기서 어떻게 성장하고 싶어? 우리 회사와 너는 어떻게 성장이 연결돼 있어? 이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하지 못하는 분은 저희 회사에서 계속 정직원으로는 일하지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 회사가 성장을 하고 본인도 거기서 같이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이 변화와 그다음에 그 변화를 통한 본인의 보상이 명확하게 연결이 돼야만이 아까 말한 그런 미친 차별화를 빨리 스피드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똘똘 뭉친 어떤 팀이 아까 그 6명의 코어 멤버들이 2배, 3배, 4배 늘어나면서 그 팀이 점점점 팀워크가 다져지고 시너지를 발휘하다 보니 대기업에서는 할 수 없는 그 스피드와 차별성을 갖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아까 아주 작은 개인의 어떤 성향으로 인해서 시작된 스토리는 거기서 끝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만 결국은 이렇게 팀을 이뤄서 이 팀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Y에 동감한 그 그룹으로 끌고 나갔을 때 큰 변화 혹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장사꾼 마인드로 돌아와서요. 또 창업을 한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이고 제가 갖고 있는 이제 라이프 프로젝트가 아까 두 개인데요. 아까 그 보셨던 주차장의 차가 그죠? 하루에 한 시간도 움직이지 않아요. 전 세계 통계로 90% 이상은 서 있습니다. 주차장에 하나는 지금 서울시에 돌아다니는 차 89%가 다 혼자 타고 다녀요. 이 두 가지의 일드 매니지먼트가 어떻게 보면 모빌리티 온디맨드 모빌리티 솔루션의 이제 해결점인데요. 두 번째는 이제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고요. 지금 악정 고투. 지금 5년 전과 거의 똑같고요. 지금 체력이 이제 거의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데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까 우버가 우리나라에 너무 거칠게 들어와서 영업용 자동차를 가지고 라이드 쉐어링을 했다가 좀
안 좋은 사례를 남기고 이제 물러나게 됐는데, 사실 지금 전 세계 600개 도시에서 라이드 쉐어링이 너무너무 사람들한테 의미 있는 가치를 주면서 새롭게 잘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지금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해서도 안 되는, 그냥 카풀 라이드 쉐어링만 가면 우버 아니에요? 불법이네. 바로 이렇게 돼버리는, 저는 이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의 문제 해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박범계 대표님이 쭉 뭐 법령 규제 얘기했지만 원래 카풀은 나라에서도 장려하는 공공 어떤 성격이 강한 좋은 제도예요. 그죠? 자, 예를 통해서 라이드 쉐어링을 한번 잘 풀어서 그 가치를 보여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5년 전에도 카쉐어링 뭔지 몰랐고요. 그리고 카쉐어링 한다고 하면 동네 렌트카에서 전부 민원 들어왔어요. 저 나쁜 놈들 차고지 저 불법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에다 세워둔 거 지금 그는 규제가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다 오래된 낡은 규제 때문에 그 무인으로 자동차를 주차장에 놓고서 영업하는 행위 자체가 다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서 갈 각오를 항상 하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이걸 써보고 가치를 한번 느끼고 그다음에 이게 나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걸 인정을 하니까 나라에서 나서서 규제도 바꿔주고, 지금은 아침에 출근길에 하루 종일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하루에도 수십 대의 소카를 볼 수 있게 된 것처럼, 지금은 출퇴근 시간만 라이드 쉐어링을 할 수밖에 없지만 써보시고 한 분 한 분의 이 가치에 동참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가능성이 저는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미 자율주행 자동차를 가지고 라이드 쉐어링을 시작을 하고 실제로 상용화가 지금 됐죠. 어떤 분들은 뭐 카풀 서비스에서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뭐 끝을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엄청나게 많이 연결이 되고 결국은 무인 자동차와 인공지능의 시대로 갈 수밖에 없고, 거기서 큰 저는 변화와 혁신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요 앞에 시범 서비스 기간을 거쳐서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으로 지금 또 하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제가 주차장에 있는 차를 봤을 때 컨설턴트처럼,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일했던 금융사에 일했던 것처럼 산업을 분석하고 탑다운으로 우리나라의 렌터카 시장은 이만큼이고 규모가 얼마큼이고 현대차가 어떻고 기아차가 어떻고 AJ 렌터카가 어떻고 해서 쭈루루룩 접근을 했으면 아마 처음에 20대를 가지고 제주도에서 카쉐어링을 시작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그래프, 이 차대수와 이런 시장 점유율을 아마 보고 대부분 대기업이 하겠지 혹은 대기업이 더 잘하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사실 이 자료를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다르게 봤다는 부분에서 새로운 변화의 어떤 시도를 할 수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팀이 어떻게 보면 명확한 어떤 그 미션과 보상, 그다음에 인센티브 하에서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이 일을 만들었을 때 새로운 변화 혹은 대기업을 상대로 한 과감한 경쟁이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사실 뭐 아직도 갈 길이 멀죠. 소카도 그렇고 플러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뭔가를 막 말씀드리기가 되게 저는 부담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유는,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트업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 그 다음에 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도전을 하실 생각이 있다고 하시면 꼭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잘 되든 안 되든 그 시도하지 않은 것보다는 시도한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나중에 큰 보람과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꼭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